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샌더스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중앙은행을 연준이라 그러죠.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은행이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게 사기업 은행 연합회입니다. 사기업 은행 연합회. 유엔은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이 사기업 은행 연합회는 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기업 은행 연합회가 어떻게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경유착, 로비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로비가 합법인 나라. 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 망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윤 정부는 그냥 미국만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맹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네, 샌더스는 연준이 경제 해친다. 이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진영도 금리 두고 갈라졌다. 그래서 이 샌더스가 바이든 당이에요, 민주당. 그런데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샌더스 등 민주당 연준을 비판하고 있고, 이 지금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에 조 바이든 대통령 진영 내에서도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이에요. 바이든도 민주당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워런 상원의원도 고물가와 튼튼한 경제보다 나쁜 게 고물가와 수백만 명의 실업자다. 연준이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까 매우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도 사실상 연준의 허수아비로 서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허수아비로 그냥 연준의 앞에 서 있고, 이 연준이라는 사기업 은행 연합회가 다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자주 경제가 없는 거예요. 자주 경제. 자주 국방도 없고, 자주 경제도 없고, 완전히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많은 지금 중소기업들, 뭐또 소상공인들, 그냥 줄도산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줄도산이 눈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그리고 경제부의 추경호, 네, 그리고 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이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불쌍해요.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아예 없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치는 기대도 안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도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 기업들, 나라 경제 다 망가지는데도 계속 미국 쫓아가기에만 여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그나마 이렇게 비판하는 의원이라도 있죠. 우리나라 보세요. 민주당도 비판하네. 정의당도 비판하네. 또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네. 이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거기에다가 교수놈들이 또 비판합니까? 응? 눈치나 보고 있고, 응? 한 자리나 좀 받을까? 응? 그런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아니냐?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